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어제 주일 말씀과 또 주일 묵상 본문이 같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주일 말씀은 그 중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변적이고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적응된 마음, 외부의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변명된 마음,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입히기 좋아하는 그렇게 내가 유저 데피니어트, 사용자가 정의를 내린 그런 잘 조화된 빛깔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전권을 드려서 순종한 마음, 그리고 그 순종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연하게 드려진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누구라도 품으라,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어의 정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연결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쨌다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 키는 뭔가요? 다시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인가 잘 모여서 잘 뭉쳐서 하나가 되라. 예. 아인트라흐트, 독일어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아인트라흐트죠. 아인트라흐트는 프랑크푸르트 축구팀 이름이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예. 아니면 겸손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더욱더 겸손한 덕목을 가져라. 데무트.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빛깔과 같은 거죠. 포장지 같은 거죠. 포장지 색깔을 뭘로 할 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차피 가지기는 힘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가지려고 노력을 해. 가지기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안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제 생각은 안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날 그 변명을 해봤거든요. 나는 꿈을 이루고 싶어 이루려고 해. 뭐 상황이 잘 안 되지만, 뭐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꿈을 가진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꿈을 갖는 거지. 설사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벌써 그 말에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거의 99% 이미 보장돼 있어요. 설사 안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 모든 것은 이미 꾸며져 있는 명분이죠. 꾸며져 있는 명분이에요.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제일 마지막 얘기가 뭔가만 보죠. 어떻게 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원래 소원을 갖고 계셨고 또 우리에게 아들도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 확증하셨던 것 아닌가요?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고 그리고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에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니었던가요? 잘도 알죠? 맞습니다. 맞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을 반드시 반드시 가지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를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적대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그들의 어떤 세상에 적응해가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과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너희들을 불편해하게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어떤 생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에 걸맞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것이죠. 이 복음에 걸맞는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다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근데 이 이룬다는 것은 완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성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병원을 가서 며칠 치료하다가 말려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의 장기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때에는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전히 건강해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의사가 하든 또 약은 병원에서 주고 또 입원은 내가 병원에서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치료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루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고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어렵다고, 그 구원을 이루려고 복음에 정해놓은 그 합당한 길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요? 그 핵심의 키가 뭘까요? 그것은 역시 DNA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한 구원을 주님이 편해서 이루셨죠? 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할 때 가장 핵심 키는 순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즉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마음의 빛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결정이죠. 마음의 결정이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뒤에서 다리는 불태워버렸습니다. 돌아가진 않아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에서 그 베두인들이 전차군단과 사막에서 싸우면서 무릎을 묶어버리죠. 일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차와 맞서서 싸우면서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정하는 거죠.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키는 순종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마음도 정해져 있어야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1장 27절로 넘어가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또 약간 소프트한 태도. 예. 넥타이를 맺는데 피는 뭐를 꽂을까? 어떻게 하면 매치가 될까 하는, 그게 합당한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술을 알려준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그 강조점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약간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값싸게 받아들여질 오해가 사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림도 성상도 그리고 멋진 고딕식 교회도 또 거기에 장식된 모든 스테인글라스도 교회의 모든 그 직분과 모든 전례와 의식도 의복도 다 뭔가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다 철폐하고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죄의 한없는 용서로 이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전혀 공로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신분 상승, 이 놀라운 구별된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될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한 술 더 떠서 이 1800년대 초에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슐라이어마흐라는 신학자가 역시 어제도 교테 파우스트의 게퓰리스 알레스, 감정이 전부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 슐라이어마흐라는 신학자는 감정의 신학을 얘기
합니다. 이 종교에서 이 감정, 이 정적인 것의 중요성을 그가 얘기하고 이것은 굉장히 큰 기독교 내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것, 또 죄인인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용납된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보다는 용납된다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소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약간 다른 강조점으로. 예. 예, 이것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받아들였다. 오늘 유행하고 있는 그 CCM 복음성가들에 보면 그런 신앙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노래하는 그런 복음성가들이 너무 많죠. 예전에 만들어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찬송가하고는 많이 달라. 찬송가는 복음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를 향한 성도의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찬양들은 소위 그 흐느끼는 찬양들, 그 찬양들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평화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찬양을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찬양의 분위기는 많은 경우가 무슨 한국의 찬양 모임에서도 이렇게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취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안에서 자기 연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대가 어렵고, 언제나 자기 위로의 신앙은 항상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때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세계대전 전 직후를 얘기한다든지 생각한다면 지금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정말 가장 좋은 시절인 거죠. 그러나 뭐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평생 일해도 자기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문제라든지 뭔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또 파트너십의 어려움이라든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너무 고민이 많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고 그런 일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빛깔 안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건 우리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약간 문화와 같습니다. 이건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 오랫동안 내려온 흐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이 너희들의 강력한 순종을 연습하라 이런 말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굉장히 이것은 단단한 복음이 될 겁니다. 혹은 복음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또 다른 우리의 공로와 의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아니 그 순전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바울 사도가 같은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전혀 강력하게 듣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씀에 너무 강력하게 꽂혀 있어서 이런 얘기는 그냥 쉽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아니면은 그냥 소프트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경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편에서 붙잡는 거였어요. 그렇지요. 그 믿음 자체가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거였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붙잡는 거였고, 그리고 내가 결단은 있었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사실은 내가 결단하는 줄도 모르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될까? 그냥 또 세상에 나가 있다가 다시 컬컬해지면 주님 은혜 한번 붙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생명이 자라서 장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접속키, 엔터키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365일 큐티하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서 보니까 이전과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모한다 했지만 결단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지요. 내가 결단한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애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정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늘 자기 마음만 묵상하면서 신앙적인 언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 감정과 느낌만 가지고 살았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느낌이 있을 뿐이지요. 느낌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100명이 똑같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버리는데 불구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에게 신앙은 뭔가 하는 느낌만 조금씩 달라요. 나는 위로, 나는 평안, 나는 근심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누구는 나는 아니, 나는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하나도 없어요. virulent 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염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는 알아? 누가 나를 알아줄까?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신앙적인 분위기가 거기에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향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다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자기의 삶을 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백지수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Wohlgefallen,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구나 다 그러겠어?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 가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란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 가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브레첸을 사 먹으려고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할 거야. 뭐 아침 지나가는데요. 예? 나같이 약한 존재가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쾅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해갈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든지 저거든지입니다. 이거든지 저거든지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완료형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는 거, 언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과 결단은 안에다가 뭐 조금씩 그런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런 부사를 쓰지 마세요. 점진적인 부사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 예. 오늘이나 내일쯤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금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마음의 결정은 했다, 안 했다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벌써 얘기 되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주님이 마치 까다로운 엄마나 선생님처럼 했어? 그러면 엄마 나 열이 있잖아. 어 그래? 그래서 했어? 엄마는 밤낮 그렇게 얘기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해하지 않아. 네, 그래서 했냐고. 그래 안 했다. 안 했어. 안 했어. 왜? 에? 이제는 고소하지. 네, 안 했네. 그렇죠. Just do it.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꽃에게 햇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잘할 거니? 잘할 거니? 두려워요. 제가 잘하는 게 두려워요. 어떤 꽃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수분이 있고 햇빛이 비치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까요?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받을까요? 성도들이 어제도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설교 파일을 보내면 내 생각에 분명히 안 열어볼 것 같지만 보내겠습니다. 네, 보내는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긴 한데, 왜냐면 그냥 슉 보내버리고 눈 감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관계가 또 있고 또 연락돼야 되는데 너 왜 나한테 이거 싫은 거 보내? 에, 그럴까 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 그래서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낼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건 결단이 아니죠. 네. 아, 설교 파일 보내는 게 전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할까? 그에게 그의 어려움과 또 예, 그녀의 마음의 두려움과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길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얘기할까? 이것도 내가 마음을 정하는 대로부터 시작하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다 자기의 마음의 빛깔만, 목회자로부터 성도까지, 안내하는 분으로부터 아니면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까지 전부 다 자기의 마음의 빛깔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소원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큐티잭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큐티잭 만든다, 두란노 니들만 만드는 게 우리도 만든다, 예. 그리고 우리 날마다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한다, 그래서요. 그게 무슨 자랑과 의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늘 뭔가는 누군가는 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방법을 바꾸는 거죠. 예. 우리는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찻잔 속의 태풍, 우리들끼리만 하고 너희들만의 작은 종교, 너희들만의 소시민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위로의 신앙. 13절은
왜냐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의 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 조건 따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일하신다. 마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눈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눈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귀찮아요. 왜 눈을 주셨어요?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귀찮아요. 그건 잘못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셨으니까 눈을 잘 우리는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눈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되고 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는 것도 이 위로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래 자기가 너무 세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원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펴줘. 다들 힘들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덩키호테처럼 밀어붙여가지고 힘들게 해? 순장님이 힘들게 하잖아요. 이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 이 원망과 시비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세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들이 툭 하면 원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툭 하면 그들이 시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것저것이 게미슈트,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흠이 생긴 거예요. 자꾸 게미슈트 된 거예요. 세상과 믿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아직이요 믿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다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모두에게 다 절반의 구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교회가, 일하지 못하는 선교지가 가진 푸념은 늘 그거인 것을 보았어요. 누군가에게 일할 일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 많아. 노아의 때와 같고요.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이 났는데 애곡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도 얘기하신 바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아젠다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른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이 있으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종종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괜찮아요? 독일에 뭐 코로나 많으니까 안 괜찮다는 얘기를 가끔 한 번씩 듣고 싶나 봐요.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건강하셔야죠. 꼭 우리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전부 다 100이면 100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또 막 오타 치면 또 막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건강하냐고 물어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제가 왜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데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단들을 볼 때마다 눈이 시리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묵상하는데 자꾸 이 나눔들이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 준비한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올라오면 또 그것도 한참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제가 아 여러분 나눔이 너무 고맙습니다.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쓰고 자기 때문에 그 못 읽는 것 같지만 저는 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이 작은 내 삶의 마음에 평수를 비워서 주님께 백지수표로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전에는 내가 나를 비운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역시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위로의 의미에서 생각하고 그런 거죠. 예,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한 다발로 쓸 수 있어요. 예, 저를 비웁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빛깔인 거예요. 예, 여러분 졸리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성도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긍휼로 그러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축복하고 방향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의 세대들 그 기독군 권사님들은요 항상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 힘들지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남편의 박봉에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서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지 나도 다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그리고 용사와 같은 신앙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섬기며 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산위의 동네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되고요 성령의 불을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뜻은 우리 주님께서 밝혀내실 길이 있다는 것이죠. 드러내야 될 어둠이 있고 비춰낼 빛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편안한 수동적인 영성으로 정체불명의 빛깔만이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다 하세요라는 비참한 알모젠의 열성. 알모젠이 뭐예요? 예. 이 구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구걸의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걸의 영성이 되는, 그래서 무책임하게 되는, 결국은 세상과 믹스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드러낼 빛이 없으면서 마음에는 원망과 시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득하면서 늘 광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는 결단이 없으면서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뤄낼 길이 없는 거죠. 달려가서 이뤄내 도달할 결승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마음에는 무수한 생각들이 있을 뿐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은 있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항상 복종함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더욱더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드리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아멘, 주님 앞에 나의 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오늘 4월 19일 오늘 이상하게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힘들어요, 당신도 힘들지, 이상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오늘 이상하게 힘들어, 오늘은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그냥 나는 모르겠어, 오늘 뭐 이 말씀 갖고 나를 뭐 어떻게 결단하려는 거야, 아니면 넘어가. 그러면은요 여러분, 태양에 흑점이 생기듯이 주님의 구속사에 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 깨어 있어요. 우리가 깨알 결단으로 주님 앞에 메뚜기처럼 열방을 덮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부어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그런 성경입니다.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슴이 훈훈해지는, 누구나 봐도 어디서라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셨습니까? 그러기에는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그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고 또 그를 따르는 이들의 생명이 부어진 책이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캐리어를 접고 그리스도의 길로 나가는데 결단케 했던 말씀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젊을 때에 결단하고 그 부모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성경을 펴게 되는 하나님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바라건대 그들이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일한 신앙을 다시 딛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